1990년 3월 미국 피츠버그 초청을 받았을 때 4월 5일 날 워싱턴에 제가 머물렀던 한국 집에 가보낼 형제라고 있어요. 한국 회장에서요. 근데 어떤 아이 부모가 여호와 증인인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. 7일 날 한국에 있는데 5일 날 그랬어요. 그때 사람들이 거기를 엄청 왔어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건부를 걸어서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날은 백악관에 갔다 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. 그 아들하는 세균이 뼈를 달가먹는 병이 걸려가지고 워싱턴에서 제일 잘하는 병은 다 다녀보고 수술을 두 번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갈라낼 뼈가 없대요. 그래서 그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 물만 담아놔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. 오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. 처음에 기도받을 때 있어요. 제가 이렇게 가슴에 대고 기도를 하거든요. 머리에 잘 안 해요. 근데 기도받을 때 가슴에 빨라가니까는 막 도망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머리 만져요? 그래. 아버지한테 제가 머리 만졌어요? 그랬더니 아니요. 거기 여러 사람 있었거든요. 머리 안 만졌는데 그때 이미 내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. 그런데 가서 안 아프니까 물만 담아놔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. 내가 샤워를 해봤나봐요.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.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고 계속 자고 있습니다. 전화한 거예요. 지금도 자고 있어요. 지금도 자고 있어요. 15시간 자고 왔어요. 전혀 자지도 못한 애가 자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대요. 15시간 자고 다음날 또 기도를 받았어요. 마지막 오늘까지 기도를 받았죠. 그런데 완벽하게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유명한 병원 다녔어도 내 아픈 곳을 정확히 찌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그랬대요. 아, 네. 제가 우리 자녀 주님께서 하셨죠. 그 아들 하나예요. 어떤 병에서도 안 되니까. 그 아들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나서 저한테 보답을 하고 싶다는 거 있어요. 예, 보답할 것이 있습니다. 뭐예요? 뭐든지 말씀하세요.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 성교에서 천주교 성당에서 만나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. 아,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. 물론 천주교는 다행이다. 그런데 다른 것을 말해라. 다른 것은 없습니다.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고 저는 잠시 잠깐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. 그러게 제가 한국으로 왔습니다. 이건 5대 영상이 올라갑니다. 생활이기도 간과하고 부모님 간과하고 아멘 간과했습니다. 우리 5대 영상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제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 머리가 나섰잖아요. 제가 아멘하더라면 예수님께서 안 해주시죠.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해보십시오. 네.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줍니다. 네. 간절하게 간절하게 청하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해주십니다. 네.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못합니다. 네. 의사가 못한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여러분 우리 5대 영성으로 보장합시다. 네.